민수기 31장 25절 제 성경은 248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천 5백 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백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만 6천 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천 5백 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백 마리요 사람이 만 6천 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 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축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이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과의 그런 전쟁을 치루었고 그 전쟁에서 아주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 이제 그 탈취물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기록이 나오는데 뭐 양이 뭐 얼마였죠? 67만 5천 마리. 뭐 어마어마하죠. 소도 뭐 7만 2천 마리, 나귀도 6만 1천 마리. 뭐 이렇게 많은 그 전리품을 거둔 걸 보면 아주 큰 승리를 거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우게 하신 그 싸움에서 이런 전리품들을 취하게 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전리품을 이렇게 나누는 그 원리를 주십니다. 저는 먼저 이 하나님께서 이 전리품들을 이렇게
어떻게 할지 주시는 이 원리를 보면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왜 이런 원리를 주셨는가에 대한 그 이유가 분명히 이 싸움이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신 싸움이고 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죠? 왜 그렇습니까? 누가 이 미디안과 싸우도록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죠. 미디안과 싸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원수를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미디안과 싸우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 뭐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이 나오지만 이스라엘 그 각 지파에서 천 명씩 이 군인을 이렇게 차출을 하죠. 12지파니까 이제 12,000명의 군대가 나와서 싸웠는데 나중에 이 전쟁 후에 이 계수를 하고 해보니 이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한 사람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살아 돌아왔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군대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얻은 승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전쟁이기에 하나님의 이 전쟁에서 얻은 그 전리품도 하나님이 주신 원리에 따라서 나누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전리품들을 처리해야 될지 말씀하시는데 제일 처음은요 개수죠. 얼마나 많은 그 전리품들을 얻어왔는지 가져왔는지 그 탈취물들을 개수하게 하십니다. 이 군인들이 가져온 그 탈취물들을 개수하죠. 그리고 나서 분배를 하는데 이 분배가 이 하나님의 전쟁을 치루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는 것 아니었고 그렇다고 이 전쟁에 나아갔던 군인들이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군대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참여했던 그 군대와 남은 회중에게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회중에게 절반씩 나누게 하셨고 그 중에서 군대는 그 자신들이 받은 전리품의 500분의 1은 하나님께 곡물로 드리게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이제 거제로 드린다.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갖다 주라 말씀하셨죠. 전리품의 50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요. 또 회중이 받은 전리품, 그 전리품의 절반이죠. 그 중에 50분의 1은 레위인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전리품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없는 거죠. 모든 전쟁에 나간 군인이나 남아있었던 회중이나 그 회중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었던 이 레위인까지도 다 이 전리품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가 하나 나옵니다. 양이 들어드리면 양을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어온 그 탈취물 양이 67만 5천 마리인데 그 중에 절반씩 나누어서 32만 7,500은 그 전쟁에 나갔던 12,000명의 그 군인이 나누어 갖게 되고 또 그 양의 절반 32만 7,500은 나머지 그 60만 명에서 12,000명을 뺐으니까 그 나머지 회중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 절반의 500분의 1에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675마리 양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을 드리게 되고 그리고 그 절반의 50분의 1, 그 675마리의 또 10분의 1일 테니까 한 67마리, 68마리는 이제 레위인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문제 푸는 것 같죠? 절반씩 나누고 나눈 것에 또 50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라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수학 문제 푸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나누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전리품을 나누게 하신 것 외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 헌금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 나갔던 군대의 지휘관들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을 계수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도 축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모두가 다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이 헌금을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취했던 금 폐물, 뭐 이제 금 뭐 발목걸이, 손목걸이, 반지, 귀걸이 이런 금 폐물을 다 가져다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렸습니다. 그게 16,750세겔, 이것도 엄청난 그런 양의 그 금을 하나님께 드렸고, 이제 그것을 받아다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기념으로 삼았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승리였죠. 뭐 전리품을 보아도 그렇고, 또 군인들이 전쟁에 나갔던 12,000명밖에 되지 않는 그 군인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은 그 결과를 보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승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 전쟁의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요,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런 결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 모습은요, 여기서 얻은 그 전리품을 나누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음을 우리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물론 이렇게 뭐 미디안과의 전쟁처럼 나아가서 뭐 전쟁을 하고 누군가에게서 이 전리품을 가져오고 이런 것은 없지만, 우리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승리의 역사가 담겨 있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이룬 그런 승리의 것들, 그것을 우리가 나눌 때 우리는 세상에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고 또 보여주는 일이 바로 이렇게 나누는 일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라면 이 세상에서 이 어떤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에서 막대한 그 전리품을 취했을 때에 그것을 누가 가져가는가라고 했을 때,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런 나눔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전리품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은 없기 때문이죠. 아무쪼록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들을 기억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만 남기는 것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로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함께 나누고 또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풍성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귀한 것들을 우리 손에 또 우리의 것으로만 삼을 것 아니라 나누고 베풀어 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루신 놀라운 그 승리를 기념하게 하고 또 기억하게 하고 또 증언하게 하는 그 모습을, 그 원리를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께서 주신 것,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 기억하고 그것을 나 혼자만 누리고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라 정말로 이 주님께 받은 은혜 나누면서 또 베풀면서 또 함께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